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구독자 항상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항상 웃음이 많으세요. 네, 웃어야죠. 요거 조금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드린 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 네. 돈을 벌기 위해서 무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돈 때문에 제자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네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이제 어느 이제 손님 예를 들자면 무당 안 가셔도 됩니다. 이렇게 잘 이렇게 가물을 닦고 잘 빌고 하시면 괜찮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요. 예, 자존심이 상하나 봐. 또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오셔갖고 자기가 꿈 얘기를 막 해요.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상상의 나래를 막 펴. 뭐 이렇게 옷, 한복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부채방으로 갖다 준다는 등 산에서 뭐 호랑이가 나온다는 등 어느 선왕 같은데 나무 많은 데서 자기가 막 절을 하고 빈대요.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자 하니 우리가 그 자아현상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상상을 하다가 잠을 자면 꿈속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신하고 다 연결을 시켜요. 무당이 되면 1억 천금을 돈을 탁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막상 이거를 들어와 보니 신꽃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. 똑같아요. 신꽃 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요즘 이제 젊은 언니들이 무당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거나 방송을 하거나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. 신도 너무 함부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젊은 언니들이 신도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신 테스트를 받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신꽃을 하지 말고 그냥 제수꽃이니 뭐 다른 걸로 돌리더라도 하셔야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금만 가물이 있고 조금만 신가물이 있고 조금 느낌이 있고 뭐 몸이 좀 아프다 뭐다 이러면 다 신을 내려놓으니 하다가 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힘들면 다 내 몫이잖아요. 고생 안 하시고 이 길을 10년 20년 가신 분이 없어요. 근데 요즘 젊은 언니들은 고생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완성된 그림만 보신다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. 이렇게 선생님이 네. 채널을 통해서 또 무당이라는 정의 아닌 정의를 좀 내려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또 해가 가기 전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네. 이제 앞으로는 또 올바른 무당들이 더 많이 나오시겠죠? 그럼요. 네,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